갈까? 응? 갈까? 갈까고 뭐? 가자고. 알겠어. 조그만 게 겁나 따라하네, 진짜. 자, 비서. 헤이 구글, 오늘 안 불 맞았는데 구글 꺼줘.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내말 씹어. 헐. 조명 꺼야지. 네, 알겠습니다. 코트의 전원을 끕니다. 죄송하지만 이라이트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아, 근데 이따 다시 오는 거잖아요. 아, 어차피 방송은 이걸로 안할 거지. 이제 모바일로만 무조건 갈 거야. 저거는요? 이거예요? 요거 누르고, 요거 두 개. 그렇지. 가자. 제가 비서니까 찍어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야, 괜찮아. 엘베 좀 불러야겠다. 아, 내 핸드폰 좀 가져올래? 네. 아니야, 엘리베이터 눌렀어, 여기서. 엘리베이터를 호출하였습니다. 아우, 저기서 나오네요. 불안 켜고 가니? 아, 불이 있는지 몰랐어요. 비켜줄래? 고마워. 네가 이따 정리해야 될 것들이네. 물티슈랑 포카리 스웨트랑 네. 돼지 감자 왔네. 저 나오세요, 얼른. 비켜줄래? 엘베 도착했니? 난 1층 좀 눌러줄래? 너는 지하 2층 누르고. 냄새 난다고? 약간 해산물 냄새 나는데. 어플라이? 주차장 입구까지 좀 나오세요. 냄새 존나 나네. 누가 까나리 액젓 돌렸나? 이게 뭐야, 여러분들? 냄새 존나 나는데, 개꼬랑내 나는데? 이 씨발 생선 뭔 내장 냄새 나는데? 와, 뭐지? 꼬랑내 존나 나. 나 오줌 좀 싸고 가야겠다. 카메라 주면 안 돼. 이거 저기 좀마가 저기라서.
예, 한 손만 씻지. 한 손으로 꺼냈는데. 오른손으로 꺼냈는데 뭔 소리야? 두 손으로 꺼냈는 줄 아나? 시간 맞춰 왔겠구만. 아, 밖에 나오니까 시원하다. 아, 안 피곤했으면 이 날씨에 바이크 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되게 시원하겠다. 조만간 바이크 타고 여행 한번 갔다 올게요. 어, 잠깐만. 비 오나? 어, 물방울 조그만 게 떨어지는 것 같네? 안녕? 안녕하세요. 내 핸드폰 좀 넣어놓자. 아이고. 내 핸드폰 가져올 필요가 없었는데. 아, 안 가졌으면 계산을. 네가 했었겠구나. 나 퐁퐁녀야. 퐁퐁녀? 어디로 가? 하이테이블 가요, 일단은? 어, 아니, 잠깐. 아이고, 손 안 다쳤어, 방금? 응. 괜찮아? 응. 에어컨 좀 꺼줄래? 밖에 시원하다. 저 어디로? 하이테이블. 야. 집진 저기지? 여기서 좌회전 튼 다음에 오른쪽 틀고 지하차도 건너서 왼쪽으로 쭉 가면 된다. 저도 하이테벨 단골인데요. 아, 그러니? 네, 저 야방도 많이 했는데요. 여자 알바생분이 진짜 예쁘시더라고. 남자도 잘생겼던데요. 계속 쳐다보면서 막 이렇게 시선을 좀 느꼈는데. 그쵸, 웃기니까 보게 됐지. 조심해라. 누구를? 너. 아, 왜? 경고야. 왜? 덥지? 아니야, 덥진 않아. 이게 문 살짝만 여는 거야. 왜냐면 지금 빗방울 보이잖아. 도로가 한산하네. 전자녀 켜야 돼. 좋아. 이제 전자녀 소리 잘 들릴 겁니다. 듬뿍듬뿍 많이 흥청망청 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줘? 또 줘? 많이 줘? 다 줘? 해, 줘. 신났니? 아니. 신나 보이는 걸? 나 텐션 떨어졌어, 너 때문에. 왜? 그냥. 아, 진짜로? 응. 미안해. 어, 아니. 장난이지? 응. 나도 약간 슈퍼커브 같은 거 타면서 라이딩 방송 같은 거 하고 싶다. 아, 너가 슈퍼커브를 알아? 당연하지. 바이크 입문하게? 아니요. 나랑 바이크 타고 싶구나. 아니요, 너랑이라고는 말 안 했어요. 미안한데 본인하고 그대와 같이 타고 싶다고는 안 했어요. 바이크에 관심도 어떤 애가 내 뒤에 몇 번 타더니 바이크 탄다는 얘기는 하는 거 보니까. 몇 번 타다뇨. 그 많이 안 탔는데요. 저기 뭐야, 그 뭐지? 저기 뭐야, 여기서 좌회전이잖아요.
소리가 너무 작아요. 네, 키웠습니다. 전자는 소리 이제 키웠어요. 잘 들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센스 있게 보조 배터리 연결했어. 잘했다. 있다는 건 참 좋다. 동네 친구가. 난 널 친구로 생각하지 않는데. 호텔 문의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테스트 메시지입니다. 네, 테스트 메시지 잘 됩니다. 그러니까 동료 BJ지. 맞아요. 내가 하는 말들은 죄다. 그런 거다. 뭐야? 농담 반, 진담 반. 그러니까는 너무 그런 거에 담아두지 말라고. 재밌으려고 까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안 담아두는. 이제 내 캐릭터 확실하게 알겠지? 응. 오빠가 오늘 좀 텐션 좋아지면 좋겠다. 근데 억지로 막 좋은 척 할 필요는 없고. 생각보다 오늘 텐션이 좀 많이 안 좋긴 해. 나도. 그러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오늘 너무 피곤한 거야. 두통도 심하고. 아 진짜? 근데 방송 억지로 되네. 안 된다는 느낌은 절대 안 낼 테니까 너도 걱정하지 말고 날 잘 따라주길 바라고. 너가 오늘 방송 잘 임해주면은 주영이가 오늘 방송 살렸다. 코트야 주영이에게 고마워해라.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잖아. 이미 근데 난 너한테 의지하는 방송은 아니야. 그래 나도 오빠가 나한테 의지할 거라고 생각 안 하는데 그럴 힘이 없어. 난 나는 그냥 오빠가 뭐야 오빠니까. 가면 될 거야 아마. 여우분들 안녕 차세요. 쭉 가면 저기 쭈엔쭈라고 나오거든. 저층에 있잖아. 오빠 방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분명 이 장면 미비포유에서 봤던 것 같은데. 미비포유? 미비포유 영화 아닌가? 영화 이름 같은데. 프제 천창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이야 차가 주인을 따라간다는 게 여기서 알 수 있음. 이야 이쁘네. 구형이랑 내려. 상대가 안 되네. 내릴게. 고동아리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주주영계의 운동화 부비 왜 이렇게 길어? 넘어지겄다. 윤다람 하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여우분들 반가워요. 너무 반가워요. 형 오늘은 좀 달달하게 하자고? 아 달달하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냐? 아 미치겠다 얘들아. 미안하다. 내가 진짜 오늘 몸이 좀 많이 안 좋아. 약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조금 왔네 이거. 예. 네. 마스크 쓰라. 코트에프 곤양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주영게이 진짜 하네. 저쪽 안쪽? 아 잠깐 여기 좀 그런데? 방송이 좀 그렇다. 방송이 좀 그런 것 같아. 그치? 사람들도 꽉 차 있고. 이게 에바야니까 내가 봤을 때는 테이크아웃을 해오자. 그래서 차 안에서 그게 맞겠다. 나 차에다 지갑을 두고 왔어. 테이크아웃 좀 해보자.
아니야, 사람이 많아. 에바, 에바, 에바. 테이큰 해서 먹자. 기다릴게. 사진 한 번만 찍어주세요. 아, 네? 윤다라 하트님 별풍선 열기 감사합니다. 아, 네네네. 바꾸고 보라냐 이거. 방송 중이라서. 어머. 네. 맞네. 야, 야, 아니야, 잠시만, 가자. 하나, 둘, 셋. 응. 감사합니다. 네. 소원이 대리 별로. 찍을까? 어, 찍어주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 어, 옆방인데? 코트 F 곤양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역시 우주대 스타. 너희는 금융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별풍선 몇 개 쐈냐 게이야. 압니빨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역시 50만 유튜버이십니다. 풀채널까지 하면 80만이니까 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답답하지. 완다님한테 예의주시로 거쳐라 이 새끼들아. 응? 아니야 괜찮아. 아유 또 진동벨까지 가져왔어? 아이고 오빠 답답할까봐 차 시동 안 가네. 고생이 많네. 고생이 많아. 알면 다행이네. 코트 FZ 천창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부럽더 유유사진 유. 윤다람 하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다시 청라궁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커피 뽑아갖고 커피 좀 마시면서 그 저기 청라 최대 24시 마트인 와마트를 갈 거예요. 와마트. 그래가지고 재료들 좀 사가지고요. 집에서 쿡방 하고 와인을 한 잔 곁들일 거예요. 예. 코트F까꿍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코트 너무 귀엽다. 개같이 키스 박아버리고 싶노. 너희는 금융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와인은 17년산 세리오 라모스로 하시죠. 와인은 레드와인으로 좀 고를게요. 와인은 레드와인으로. 오래 걸리네. 천천히 하면 되지. 와인은 프랑스산. 후엔후엔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옆에 누구야 다음 임대용이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 아, 들어갈 때 써야 되니까. 일정 있으면 실내 마스크 해제된대. 진짜? 다람이 어서와. 뽀뽀 쪽. 다람이 뽀뽀 쪽. 아, 여자 팬이거든. 여자 팬들은 하나하나 다 뽀뽀해줘야 돼. 윤다람 하트님. 여자 팬이야. 알아. 나랑 식대하고 싶어 하는 애야.
나도 예뻐해 주셔. 너희 맹금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나도 해줘 뽀뽀 줘. 맹금유는 안 해줄 거야. 유야. 주영. 응. 마스크 좀 내리고 있을래? 응. 아, 나 찍고 있어. 나 안 찍는다. 너희 맹금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떼고 오면 해줘. 응, 떼고 오면 해줄게. 나 안 찍는 줄 알았어. 아, 나왔다. 중요한 순간에 배리 울리다니. 다행이다. 후다다. 임천당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주영이 예쁘다. 무슨 소리야 이거? 코트의 박각국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뭐? 대구 오면 디스해준다고? 바로 대구행 티켓 알아볼게. 고마워. 앞니빨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10분 남았대요. 대망치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형님 아직 면허 없으세요? 있어. 나는 헤이즐넛이야.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형한테 바이즐이 받고 싶다. 아, 좋다. 아, 헤이즐넛. Fucking delicious. 커피 좀 마시니까 좀 텐션 올라갈라 그런다. 다행이네. 그렇게 멀지 않을 거야. 금방 가. 호트FJ 천창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올라가는 비인가 보다. 서해대교 비 오네. 아, 지금 뭐 올라오는 비가 있다고? 그래요? 날씨가 좀 비가 감사합니다. 막 오고 그런가 봐. 주영 화나셨나요? 아니, 주영이 화 안 났어요. 그냥 저 때문에 영향받아가지고 텐션이 떨어진 것 뿐이죠. 아니야. 나 오빠가 나 찍고 있는지 모르고 그러고 있었던 거야. 아, 진짜? 지금 계속 찍고 있어, 아까부터. 아, 진짜? 내 빠진 면상 나오는 것보다는 그래도 네 얼굴이 나오는 게 나으니까. 귀여운 네 얼굴이. 오빠. 응? 내가 진짜 맛있게 해줄게. 아, 오빠가 그랬지? 아니. 너가 해줘, 그냥. 응. 해. 줘. 줘. 바로 해줄게. 나 우니 먹고 싶어, 우니. 성게알. 우니? 너무 먹고 싶어. 지금 언제부터 먹고 싶었는지 몰라. 계속 우니 타령하는데 먹으러 볼까? 아, 가자는 거 아니다. 그냥 하는 말이다. 아예 나도 모르게 나온 거야. 여기 우니 파는 데 있거든. 너랑 안 가. 기대도 안 해. 내가 그렇게 좋니? 아니. 캐링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코트 형 미안한데 목소리 멋있는 척 안 해주면 안 돼? 제발 부탁이야. 아니, 근데 내가 원래 이제 좀 방송 안 할 때 목소리가 좀 그래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저 상담사 분이 다시 전화가 콜백이 와가지고.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고객님 혹시. 본인은 모르겠는데 훈이는 어때요? 고객님 혹시 그 배우 분이시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아, 네? 무슨 소리세요? 제가 많이 들어본 목소리라서. 아, 이병헌 씨요? 그때. 아니시죠? 이러더라고요. 아, 아닙니다. 그냥.
그 상담사 번호 내놔. 목소리 비슷한 소리. 정원 보내게. 목소리 비슷한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 상담사 번호 보내.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고객님. 이러고 병원 보내, 병원 보내. 김다람, 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부산에 운이 맛있는 집 있어. 부산 가고 싶네. 아 근데 지금 운이 소고기 운이 먹고 싶다. 코트의 북각국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뭐? 117km 진 따라 안 들리는데? 아 성대모사 해달라고요? 아니요. 행운의 여신이 내게 미소를 짓는군. 카드는 한 장인 줄 알았는데 너라는 조커도 있었군. 이거 뭐야? 이거 게임에 나오는 거지? 응. 정답 바람의 나라. 바바님 별풍선 아니야. 10개 감사합니다. 정답 미니지. 이 병원은 무슨 기업 경장광이지. 무크도 노르크즈노 있지. 네크즈. 정답 나토. 감사합니다. 아니야. 판석규 성대모사 해줘. 아니야 성대모사 그만 시켜 여러분들. 모창도 잘하겠다. 이백승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코미식슈. 그만해. 그래서 운전 좀 살살 하면 안 되냐? 에? 아이고. 아깝다. 그러니까 근데 진짜 아니 지금 뭐 1시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정말 죽은 자의 도시가 돼버렸네. 가정집이니까 여긴 다들. 그치 신도시 특이 이거야. 그래 어 맞아. 근데 가끔씩은 번화가에 살고 싶기도 해. 시끌벅적한 부평 부천 아니야. 그리고 약간 그런데 그 구월동 이런데 난 신도시가 좋아. 왜 차선을 역으로 탔어? 이거 여기 타라 했는데 이게 아니었네. 아니지. 311m 뒤에서 좌회전 가는 걸 타라는 거고 여기서는 앞으로 가라는 거야. 백미러 보고 사이드 보고 그렇지. 왜? 운전 10년 한 그 경력이 여기서 무너지는 것 같으니 좀. 말투 성대 한번 쳐도 돼? 미안하다 오늘 의식의 흐름대로의 방송을 해야 될 것 같구나. 그래 커피를 마셔도 정신을 못 차릴 거지. 밥 먹으면 차리지. 차려질 수도.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맛있게 먹으면은 비공식 운전 경력 15년이 아니고요. 저 운전 경력 부끄럽지만 한 자 뭐 아유 그만 1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면허 단지는 한 1년 정도가 되었고요. 미안합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될 줄 몰랐거든요. 창피하님 오면에겐 좀 그러니까 그만해. 그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후회하고 있고. 주공펀치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진짜 주영이 왜 이렇게 착하냐. 운전할 때 옆에서 훈수 두면 울 때 쳐버리고 싶은데. 그래 얘 되게 착하고 귀엽고 얼굴도 이만하면 이쁘장하고 진짜 동안에다가 할 줄 아는 것도 많고 성격도 밝고 뭐 모난 구석이 별로 없고 결핍도 없고 이 건물인가 보지. 최고의 신부감인데 말이야. 올라가? 아니 굳이 올라갈 필요 없어. 밖에서 그냥 해도 될 것 같아. 여기 뒤편에 세우고 걸어갈까요? 아니 여기서 좀 더 돌려도 돼. 자대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맘에 안 드는 여자 있는데 형처럼 하면 되는 거지? 정답 진짜 마음에 안 든 여자한테 이렇게 행동하면 되냐고?
그러면 그 여자한테 더 시달리게 될걸? 여기? 아니 여기서 좀 더 돌려도 돼. 아, 아 돌아가면 상관없어. 마음에 안 드는 여자한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곱디어. 아니지. 얘 좀 약간 유럽 살다 와서 그런가 봐. 우리나라 그거랑 좀 잘 안 맞아. 유럽 남자들 이게 네 건가? 응, 유럽 남자들이 얼마나 스윗한데. 안 만나봤지만 그냥 느낌이 그래. 해줘? 아, 해줘. 혼자 내릴 수 있지? 혼자 내릴 수 있지? 싸가지 않았냐? 싸가지? 혼자 내릴 수 있지는 너무 심했잖아. 혼자 내릴 수 있지 왜 하면 나한테 문 열어줄라 했지 비서니까. 아 진짜? 어. 어휴 저 피해지 개쩔어가지고. 그럼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해줘. 싸가지 없는 새끼. 새끼는 좀 심했잖아. 내 새끼. 애저 새끼. 저 500원이 있니? 어? 500원이야 이제? 건데? 500원이 없으면 어떡하지? 바구니 해도 되자 그러면. 아니 바구니 걔 해봐야. 이거 500원 감성이야. 없는데? 아 좀 거 좀 좀 그렇네. 아 가만히 있어보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잠깐만 이거 동전으로 이거 어떡하지 여러분들? 아니 근데 우리가 무거운 거 사야 할 건가? 열어달라고 하면 열어주시나? 동전 교환기? 아니 지폐도 없는데? 그지? 어? 너... 차에 있나? 한 번. 아 지폐 있니? 어 있을 거야. 어 그러면 들어간 김에 내 거 내 거 폰도 좀 갖다 줄래? 미안하다. 내 폰 어디 있니? 앞에 있지? 어, 고마워. 오늘 살 거구나. 살 거 리스트. 어, 관자. 관자랑 이것저것. 응. 이게 왜 500원만 줘? 하나 더 나왔을 거야. 응. 자, 이거를 당신이 드시고요. 어. 여기 좀 탈게. 끔찍해. 내가 끌게. 아유. 자, 내가 찍어줄게. 일단 제일 메인 요리 그 관자부터 찾아보자, 일단. 관자? 어. 생선코너가 저쪽에 있고 저 냉동 저쪽 있어요. 여기 처음 와보니? 어. 여기 청라 최대 규모야. 식자재 마트 같은 곳이야. 와인 코너다. 와인 코너도 있어. 근데 너무 다 좋아. 나랑 다 이렇게 저기 동선 맞춰서 가자. 아 여기 뭐 여러가지 팔아. 근데 소용량도 팔아. 대용량 소용량 다 있어. 모짜렐라 치즈 사야하거든? 잠시만. 모짜렐라 치즈? 어 근데 모짜렐라 치즈가 아 리코타로 먹어도 맛있겠다. 리코타로 할게요. 리코타 치즈? 리코타랑 무슨 차이가 있어? 그냥 형식이 있던 방식이 그 질감이 다른 것 같아. 아 모짜렐라 아 그래? 어 오케이 오케이. 아 잠깐 버터 좀 볼게. 버터가 이게 우유 100%로 들어있는 거 유지 고를 때 아니 이게 어 유크림 어 그래 맞네. 이게 나눠져 아, 저 유크림이잖아. 유크림이 아니고 저기 우유 100%라고 돼 있어야 돼. 어 그게 아마 내가 알기로는
이게 나눠져 있어서 쓰기 편한데. 잠깐만. 잠깐 터진다. 어? 방송 살짝 터질라 그러네. 진짜? 잠깐. 괜찮아요, 여러분들? 저기 안까지 들어가면은 터지진 않았는데 저기 안에 구석까지 들어가면 그러니까 대충 안에, 사자. 저기 안에 살 거면 내가 얼른 아까 골랐던 그 서울 그거 골라야 될 것 같아. 아 되게 미안하네. 잘해줘야겠다. 밤이 990원이라고? 맛있겠다. 이거 하나 먹지 뭐. 두 개 먹으면 안 돼? 두 개는 좀 심했잖아. 저거 한 입에 다 먹을 것 같은데 오빠 혼자. 소고기 80% 이상이구만. 상상력 더 좋지. 뭐 한 짓이야? 알았어. 그러면 오빠 그 다음에 맛술 여기 있겠다. 맛술 아니야 오른쪽. 근데 왜 이렇게 다 커 여기? 방금? 여기는 이제 대용량. 그 와인이 지나가는 길에 보였어? 잠깐만 내가 와인 좀 볼게. 10개 감사합니다. 밤 그거 존만해서 3개는 까야 해. 실내산이 약간 더 드라이하다. 내 폰 좀 들어줄래? 나 바지 내려가려고 그런다. 와인은 칠레산이 좋긴 하지. 스페인산.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네. 나 말이야, 너 말고. 여기 있다, 칠레, 이거. 칠레? 어때? 방도 적은 거, 약간. 아, 레드와인. 코노스르 싱글 바니아드 까르미네르는 약간 바디감이 좀 덜한 걸로 알고 있거든? 내가 골라볼게. 어퍼! 응? 뭐? 이민금융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술은 로만의 꽁띠밖에 모르잖아요. 아니야. 많이 알죠 제가 또. 여기 생산류에 어울린대 이게. 어디? 어. 해산물에 좀 어울리는 와인이 있어? 생산물에. 몬테스 클래식 까르베네 소비뇽이네. 괜찮네. 나 이거 예전에 많이 먹었었어. 예전에 유학 가서. 받아줘. 너무 좋아. 이번 나중까지 나 생각날 거야. 집에 와인잔은 있어. 크리스탈 와인잔.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압류. 와인은 프랑스산 파리 생제르맹이 맛있어. 우와, 오래 먹었다 오랜만에. 이런 거는 불량식품이야. 안 먹어. 불량식품 어디까지 사네? 허니버터칩은 불량식품 아니야. 아, 감자칩이야. 그래? 여기서 야채니까 채소다. 오빠는 또 샐러드 먹네? 응 그렇지. 정확하게 알고 있구만. 여기는 일단 면 종류랑 이런 저 야 진짜 마트 개오랜만에 오니까 좋다. 조용해서 좋다. 여기서 일단 우리가 살 거 없네. 잠깐만. 아니다. 면은 에바야. 면까지 가는 건 좀 아니야. 갔으면 저 장국 살릴까 말까 했어. 저거 어묵탕에 넣을까 했는데 그냥 내가 하도 나 단 거 싫어해. 아 알았어. 맛술. 응 맛술은 아마 그쪽에 있을 거야. 아니야. 인천당님 있어 다 있어. 감사합니다. 굴소스랑 이런 거 다 있어. 소스 다 있어. 먹태도 사자. 맛술 여기 있을 때 이때니까. 여기 소스인데 왜 맛술이 있냐고. 한 칸 더 가보자. 알았어.
오빠 막 이런 거 사야 되는 아까 페페론치노 사야 된다 했잖아. 페페론치노? 여기 있다. 어. 이거 사면 되겠다. 그치? 페페론치노. 어. 오빠 단 거 안 좋아하는데 허니버터 치면 허니는 단 건데. 잠깐만. 작은 걸로 사, 작은 걸로. 올리브 어, 슬라이스. 슬라이스는 아니고 그거 썰, 썰면 돼, 오빠. 어, 요거 사가자. 어, 자. 올리브 유도 사야 돼. 어. 아, 여기 있겠다, 일로 와. 성정한 게 좋아. 그리고 국간장. 국간장? 어, 작은 거 없나? 국간장 조그만 걸로 사. 정작 올리브유도 여기 사. 올리브유도 여기서 찾아보자. 찾아봐야지. 이런 거 사면 되겠다 그냥. 올리브유? 응. 올리브유가 저기 게 없네. 성정한? 여기 있어. 어, 조그만 거 사, 조그만 거. 아줌마. 아까 엑스트라. 엑스트라 버진이야, 저게. 엑스트라 응. 버진이야? 응. 어. 다 엑스트라 버진이야, 오빠, 기분적으로. 어. 이것도, 이 폰타나커도 맛있어, 오빠. 어. 맛있는 걸로 가려면 얘로 가자. 그래. 오일은, 저기, 올리브 오일은 폰타나지. 어. 갈까? 다시다 하나 내릴게. 다시다 집에 있어. 있어? 어. 확실해? 있어. 아니 사자. 저거 뭐 얼마 한다고? 필요 없으면 안 사는 게 낫지. 사, 사, 사. 조그만 걸로. 응. 그리고 아까 그런 건 안 사도 된다 했나? 어! 어떤 거? 간장 대신에 연두 이런 걸로 살까? 그냥? 그냥 맛만 연두? 연두 좋지. 간장 없어도 되는데 아쉬워서 어. 살려고 한 거거든? 연두 좋지. 소금으로 그냥 간 맞추고 연두를 조금 넣자, 인정? 손이 다? 10개 감사합니다. 제일 작은 거. 제육 잘 먹게 생겨가지고 엑스트라 버진이니 뭐니 그냥 형은 더블 엑스라지야. 맹금류 오늘 좀 저기... 아, 잠깐만. 잠깐. 어, 조심해. 너무 높아. 이거? 어. 이거? 아니. 아니면 이거? 아 이거? 좋텐데. 이거? 어. 자. 이렇게 하나 사면 되고. 자 이제 나머지는 야채류로 가요. 설렜어? 아니라서. 후추 있나? 후추 사자, 후추 솔직히. 너 잠깐만, 너 지금 종이 있는 거 정확하게. 잘 사고 있어, 오빠. 내가 잘 사고 있는데 왜 그래? 아니, 한 칸 들어왔을 때 여기 다시 온 일은 없어야지. 그냥 사, 후추 작은 거? 어, 조그만 거 순후추 거 하나 사. 소금은 집에 있잖아. 어, 소금 있지. 여기 핑크 솔트나 이런 거 없을 거 아니야? 히말라야 어. 솔트. 이거 목태야? 아, 이거 황태야. 먹태는 따로 있어. 이제 오빠 해산물 여기 반장 샀다. 아이씨, 배추 한 통에 5,980원? 야, 선 넘네. 그리고 많이 싸진 거네. 야, 이거 뭐 살겠나, 우리나라에서 이거, 이거. 배추가 어떻게 한 통에. 세상에. 왜 뭐 먹고 아니, 싶어? 관자. 아, 관자? 관자는 저기, 저쪽에 있어. 저쪽에 있는 물건은. 새우는 그냥 냉동새우 사자. 어, 여기 있다, 오빠, 관자. 어.
관자 고르는 방법 알아? 아니, 관자 너무 너무 작은데? 생각보다 너무 작은데? 이게 제일 큰 예정이야, 여기서. 이럴 거면 냉동 관자 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냉동 관자 같구나. 너무 작아. 중국산 관자 이거. 에바야. 너무 작은데? 이거는 무슨 스테이크를 먹어? 비상, 비상. 새우랑 관자를 냉동으로 돼 있는 거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왜냐면 저거 지금 너무 작아. 새우 저기 큰 거 있으니까 새우는 저거 좀. 아, 왔어? 봤어? 아, 이게 관자 오빠. 관자 다 작아. 어쩔 수 없어. 관자가 좀 작네. 아, 큰일이네. 관자가 이렇게 작은 것들로밖에 없다니. 작네. 죽어, 죽어. 이름이 자숙 세월살이야, 자숙. 어, 이게 나. 어, 이게 나. 흰다리 새우가 맞지? 우리 저거 새우를 많이 넣어 먹고 관자는 조금 해서 오빠 먹어. 관자? 비싸니까. 관자 비싸? 많이 넣으면 비싼 거 아니야? 아, 근데 생관자가 좀 그렇다. 이거 색깔도 이상해. 이거 색깔도 좀 이상하네. 좋은 관자 다 가져갔나 보다, 야. 그지? 응. 이거 가져가지, 요거. 응. 요거 하나랑 소고기를 좀 사가자, 그러면. 소고기요? 어. 어, 고기 코너. 내가 가장 잘 알지. 고기는 살치나. 난 부채살 좋아해. 부채살 맛이 같잖아. 색깔이 이상하잖아. 어. 살치가 가만 있어봐. 스테이크용으로 하려면. 안심. 안심은 난이도가 좀 있는데? 아니야, 이거 얇아서 난이도 없어, 오빠. 이거 부채살이야, 그래. 이거 괜찮네. 자, 이거 하나, 부채살. 나 하나 고를게, 내가. 어. 살치 여기 있네. 오빠. 지금 내가 그런 거 포도 사냐, 알지? 응, 알아, 알아. 10개 감사합니다. 도축된 지 얼마나 됐나요? 약간 메뉴에 수정이 좀 있었지만 괜찮을 것 같아. 또 안 산 게 있나? 마늘, 이제 야채류 사면 돼, 채소류. 마늘? 마늘은 편마늘도 조금 저기 할 거니까 얼마 안, 저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어. 채소 코너가 어디야? 이쪽이잖아. 어, 그쪽이야. 왼쪽 맞아. 잠깐만, 나 이거. 어묵? 어묵은 부산 어묵이 맛있지. 삼진어묵 아니면 부산어묵 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응. 어묵 좀 저 탱탱하고 좀 저기한 걸로다가. 이쪽 국물은 내가 낼 거니까. 어, 아가리 닥쳐? 아니 그러니까 맛있어 보이는 어묵으로 고르면 된다. 이 피우실 수 있어. 알았어, 알았어. 야, 이건 말랑말랑하게 좋다. 이런 걸로 사. 오듬 이런 걸로 그러면. 아니야, 근데 어묵탕은 너가 할 거니까 너가 한번 쓱 해봐. 아니, 솔직히 나 고래사 어묵 같은 거 좋아하는데 그런 거 없네. 고래사 어묵은 여기 안 팔지. 아니, 큰 마트에 가끔 있던데, 오빠? 아, 그래? 오빠, 이런 거 쫄깃쫄깃해 보이는데? 어.
쫄깃쫄깃한 걸로 사봐 그러면. 근데 양이 너무 적지? 그지? 이 정도 먹어야 돼. 만선. 들어있는 거 내용물 보니까 나쁘지 않네. 그래 이런 걸로 먹어 그럼. 뭐든 같이 먹으면 맛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채소 코너로 가면 돼. 채소 코너? 어. 가볼까? 여기 살림 잘 하시는 분들 많네. 어묵에다가 혹시 대파, 나 청양고추 가래떡 넣는 거 어때? 물떡처럼? 물떡 그러자 그러자. 내가 저기 떡 골라올게. 통 가래떡 있으려나? 있어 떡국떡밖에 없어. 갔다 올게. 좀 너무 많은데? 냉동실에 얼리면 된다고? 그냥 안 먹을래.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어묵탕에 곤약 넣으면 맛있는 거 알지? 내가 먹게. 그래 곤약 넣어 먹자. 10개 감사합니다. 그래. 우리 부산에만 있는 물떡 좋아. 산마늘이 따로 있었는데? 대파는 여기 있네. 다듬어져 있는 거. 요즘 이렇게 해서 얼마 파니? 최대한 조금만 사자. 얘. 우리 어차피 이거 먹고 왔어. 파는 결이 좋아야 돼. 가만 있어봐. 괜찮은 게. 이런 거 다 고르는 게 다 살림이고 그런 거야. 근데 오빠. 자. 이게 신선하잖아. 방금 한 거잖아. 딱 보면은 빛깔이 느껴지잖아. 오, 요새 멋있었어. 그래. 그리고 청양고추. 무도 썬 거 없나? 좀 무 썰어서 좀 팔던데. 무 썰어서 파는 거 많아. 청양고추는 왜 필요해? 파랗게 넣게. 주영이 믿고 그래? 갑니다. 굳이? 파랗게 넣지마? 안 그럼 빼. 굳이? 아스파라거스. 고추 고를래? 마늘도 여기 있다. 마늘은 콩마늘로 조금씩 한 주먹씩 파는 거 사는 게 낫지 않아? 이게 너무 많잖아. 오빠. 그런 거 사놓게 내가. 그래? 일이 점점 커지네. 그래 무 고르자. 무 무도 근데 더 조금 없나? 좀 크다 그치? 근데 이 정도면 저기지. 괜찮아? 한번 이거, 쓰고 버려 그냥. 오늘 그리고 아스파라거스. 아스파라거스 있을까? 사람들 제육 처먹게 생겨갖고 그냥 좀 나대지 말라는데 자꾸. 아스파라거스 찾았어? 응 있네. 아이 얄팍하네. 응. 그래 아스파라거스 하나 사지 뭐. 응. 그나마 좀 두껍고 이런 게 없네. 이게 그냥 알바 원래 이래? 아니래 원래 아스파라거스는 좀 이렇게 안 생겼어. 뭐 어쩔 수 없지 뭐.
뭐 찾아 너는? 천만에 없다. 이제 서로 사야겠다. 그냥 쬐끄만 거 하나 사는 게 맞지 않겠어? 어. 깐마늘은 에바잖아. 아, 그 깐마늘이래. 저 뭐냐. 마늘 다진 건 에바잖아. 양파도 넣으려면 넣고. 양파? 양파 상관없지. 그리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발사믹 드레싱만 사서 가면 돼. 발사믹? 어. 나 지금 순간 하면 안 되는 상상했거든. 어? 뭐, 순간 하면 안 되는 상상을 했었거든. 어? 국간장 여기 있는데 근데? 근데 저 그냥 왜냐면 국간장 넣으면은 색깔 바뀌니까 소금으로 간하고. 어, 그렇지 그렇지. 그냥 요리 당이나. 하면 안 되는 상상은 뭐냐면은 왜 이렇게 장을 보고 개지랄병 하지 말고 그냥 요리에 맛있게 하는 데 가가지고 같이 분위기 내고. 그치. 에바지? 내가 맛있게 해줄게. 오빠 가만히 있어. 오빠 손에 물 묻히지 마. 알았어. 물 묻히지 말랬지. 커튼을 끌지 말라고는 안 했는데. 알았어. 내가 발사믹 드레싱 좀 얼른 찾아올까? 같이 돌아다니기 힘들지 오빠. 발사믹 드레싱? 어. 그 주접 좀 그만 떨면 안 될까? 어, 좋네. 알았어. 야, 대추 보세요, 대추. 대추 정말 좋네. 아하. 야, 이 자두 보세요, 자두. 자두 정말 좋네. 아하. 100g에 850원. 네. 자두를 좀 사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자두가 좀 실하네. 네. 자두 좋네. 네. 자두 하나 싹. 주영아. 어. 왜? 진짜 쿡방 하는 건가? 그대가 하자고 했잖아요. 아, 맞지, 맞지. 맞지. 그냥, 이거, 저, 핸드폰, 이거, 저, 그, 들고, 방송, 이거 들고, 그냥 네 차 타고, 어디 맛있는 맛집, 그런데. 그러니까. 아니야, 오빠, 내가 해줄게. 다 알아서. 나만 믿어줄래? 내가 해줄게. 아. 주영이 믿으라고? 그냥 오빠 가만히 잘 찍기나 해. 내가 할게. 애초에 오빠가 요리하겠다 뭐 조수해라 이런 게 믿으면 안 되는 말이었어. 맞아? 응, 내가 알아서 할게. 다 샀거든? 어. 그래, 집에서 와인 먹으면서 편하게. 어, 오빠 근데 좋은 데 소주 하나 사도 돼? 나 그 무가당 소주 한번 궁금해서. 혹시? 왜 소주를 먹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먹으려는 게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저, 여기 이런, 여기만 팔 것 같아서. 그래? 어, 한번 보고만 와도 돼? 저기 있어. 뛰어. 뭐한 짓이야? 나 집에 가져가게. 이 무가당 소주 잘 안 팔어. 이거 먹으면 뭐 저기 그런 게 되니? 뭐? 뭐 그래? 그게? 그나마 살이 덜 쪄? 미쳤다 진짜. 뭐 그래도 나 오빠랑 먹을 때 아니면 안 먹어. 맞아? 이 정도면 알코올 중독 아니야? 아 미안. 아 진짜 뭐 일주일 한 번. 그래? 어, 오빠 방송 나올 때마다 먹어서 그런 거지. 나 요즘 친구들도 안 만나잖아 아예. 나 네? 오빠밖에 안 만나 요즘에. 아예 아무도 안 만나 진짜 그 정도야. 아 그래? 어 가래떡 아니네. 뭐야? 쌀떡. 아 그거라도 너 뭐 안에 준비. 아니 아니야 이거 근데 우리 아니, 가서 뭐 배고픈 상태에서 해야 제대로지. 아니 그게 아니라 저기 어묵빵이 된다며. 아니야 아니야 떡 안 샀어 그냥.
그게 맞는 것 같아서. 다 산 거 맞아? 응, 다 샀어. 네. 봉투는 안 필요해요. 그냥 그 박스에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갑자기 막판에 저기가 추가료가 돼가지고. 어이맹금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어이구 이거 사면 쇼핑 가는 집이네. 아 얼마 나올까? 아 이건 당연히 내가 사야지 여러분들. 아 당연히 10만 넘죠. 산 게 몇 건데. 와. 저 와인 따개가 집에 있어요. 네, 집에 있어요, 여러분들. 오빠 핸드폰 좀 줘. 계산하고. 네, 오빠. 핸드폰은 지금. 7409요. 윤태훈이요. 네. 물가가 비싸죠. 물가가 비싸도 집에서 또 이렇게 해먹는 또 맛이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게 나라냐? 수영아. 이거 이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어디 펜션에서 해먹으면 참 좋을 텐데, 맞지? 얘는 뭐만 얘기하면은 가자. 진짜? 왜냐면 난 오빠밖에 없어 놀 사람이 지금. 오늘 제가 많이 도와주지 않는 거는 주영이의 생활력을 보기 위해서예요. 사실은... 아니 그게 아니라 손절하려고 준비하는 거 아니었어? 왜? 네? 너무 안 도와줘서? 아 근데 저 네가 또 이렇게 하는 모습을 또 보는 게 관찰형 이제 밀착. 저... 나 혼자 산다 같은 거 좋아하시나 봐요. 그치 그치. 관찰형 밀착 다큐멘터리. 예능이에요? 예능 예능. 자, 넣을 때는 어떻게 넣어야 될까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오, 근데 이거 화난 거 같이 한동안 안 했고. 화 안 났지? 무슨 치료 주세요? 아, 화내지 말고 천천히 해, 주영아. 네. 오빠. 응? 누구 눈치 안 보고 사시잖아요. 그치. 근데 사실은 이런 거는 이제 좀 찍는 사람이 필요한 거지, 원래는. 둘이니까. 셋이면 원래 랄프한테 찍어달라 그러고 너랑 나랑 같이 할 텐데 좀 아쉽네. 나는 엠프제라서 이렇게 해주는 거 좋아한다? 응. 근데 고마운 줄 모르면 짜증나. 아이 너무 고맙지. 그게 엠프제야. 너무너무 고맙지. 아, 여러분 절대 안 쏟아져. 야무지게 잘한다 보니까. 손이 야물다. 맛밤은 하나 줘. 아, 뭐? 근데. 아니 하나 줘도 돼. 하나만. 하나만 나눠 먹자. 응. 아이고. 큰일 하셨네 아주 그냥. 나 500원 뽑아 올게.
차문? 어, 저기 트렁크 열 수 있어? 트렁크 유모차 있어서 안 돼. 여기 열어. 뒤 열어. 빨리. 뭐 어. 맞추고 빨리 그냥 열어. 어. 자. 어, 나 됐어. 뭐가 묻혀 있었다고? 트렁크에? 아유. 유모차. 잠깐만. 어. 주영아, 그 무거운 거 드는 거 나한테 시키지. 왜 그랬어? 오빠보다 내가 힘쓸 것 같은데? 아, 그래? 가자. 너에게 맛밤을 주겠어. 고마워. 어. 아. 잠깐. 아, 뭐야, 씨. 아. 어. 아, 행사 안 해, 내 거. 아, 핸드폰 쏙 들어갔다. 나중에 찾아야겠다. 타? 천천히 하자. 어? 시간도 많은데 왜 이렇게 급해 보여? 나 끊지 말게. 나 땀 나왔어. 더워. 그니까. 아, 에어컨 바람 세게? 어. 그래. 차 안에서 우리 토킹 좀 하다가. 그러고 아, 될 것 같은데. 아이고. 다 내렸네, 주영이가. 고생했어. 아휴. 오빠. 응? 카메라 전면으로 해서 같이 나오면 안 돼? 아니, 뭔가 이게 남을 찍어주는 게 이렇게 재밌는 건지 몰랐어, 나는. 그랬어? 그 기왕이면 너 이쁘게 찍어주면 좋잖아. 근데 이제 맨날 약간 1인칭 그거 같대. 시뮬레이션 뮤현씨? 응. 근데 뮤현씨 되게 좀 야하던데? 그 야한 게임이 있고 안 야한 게임이 있어. 그 야한 게임은 진짜 H씬이 많이 나오지. 맛있지? 응. 맛밤. 이름이 저스트야. 그래, 알았다. 왜 말했대? 스트 들어가니까. 띵동. 아, 이거 유튜브 감성이네. 뭐냐, 만약 너랑 유튜브. 나 유튜브 잘 듣고 같잖아. 어, 뭔가 그 느낌 든다. 약간 가요이 키우기 그 느낌 든다. 뭐라고 하셨어요? 물론 가요이 씨가 훨씬 더 이쁘지만. 응. 가요이 알아? 가요이? 몰라. 맛있나? 야, 이게 990원짜리 치고는 진짜 혜자다. 응, 동원 거네, 동원 거. 응, 마지막 한 입. 아. 나 앞으로 카메라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약간 그 머리에다가 핸드폰 달고 다니는 거 그거 뭔지 알지? 그걸 해갖고 다녀야겠다. 그럼 진짜 이게 1인칭인데. 액션캠 마냥. 아, 그거 있어요 집에. 근데 나 야무졌지? 야무지게 저것도 들고 오고. 오빠 힘들까? 잘하더라. 오빠 카메라 들고 있는데 힘들까봐. 응. 아주 잘하더라고. 그리고 이게 사실 내가 한남이 되고 너가 굉장히 저기야 되는 거야. 이미지가 올라가는 거야. 그런 걸 바래서 하는 건 아니야. 그냥 나는 원래 내가 하는 걸 좋아해. 그래? 응. 아이고, 완벽하구나. 응. 뭐 해줄까? 아니, 됐어. 뭐 해줄 필요는 없어. 알라운 트레이드 마크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코형 일상이잖아. 진짜. 너 이름금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주영은 카리나야. 칼이 났다고? 카리나. 김막장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좋겠다. 주영은 문채원. 그 말도 안 들린 척하면 돼. 홍현이 때만 반응하면 돼.
맞아? 김다람, 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주영은 김태희야. 홍현이 때만 만나게. 다음 홍현이. 네, 다음 홍현이요. 아, 근데 진짜 아까 장 보면서 진짜 느낀 게 아니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밖에 나가서 근사한 어? 한 끼를 먹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인을 생각해 보니까 어? 집에서 그냥 와인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 것도 괜찮겠다. 나름대로 어떤 분위기가 좀 있겠다. 오빠 제주도 갔을 때좀 분위기 좋은 그런 데 가보자. 펜션 같은데? 아니 식당, 레스토랑. 아, 식당? 레스토랑 제주도. 같은데. 이쁘게 입고. 아이비다님 별풍선 진짜? 10개 감사합니다. 에이 좋으시면서 SIUUUU. 그거는 너랑 아직 정식으로 사귀고 그런 게 아니니까 좀 그렇다. 자꾸 나 차이는 컨셉으로 밀고 가지 말아줘. 이용식 씨. 그러니? 저도 이제 좀. 싫어. 할머니 티라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야 아이린. 근데 타이밍이. 갈까? 응. 나 핸드폰이 저 뒤에 있어서 길을 알려줘. 나 이걸 태워줄까? 상여자래. 손목 왜 그렇게 만져? 아니 시계가 돌아가서 아 시계? 아파서. 어, 왜? 왜? 아니 여기서 좌회전으로 나갈 거야. 그다음 우회전. 금융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왜 에어백이 벌써 터져 있어요? 우회전으로 가면 돼. 이 다음 블럭에서. 여기 들어가라는 줄? 아니 아니. 에어백이 터져 있니?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방송을 견뎠다면 닭발 마시겠다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비 좋은 거지. 코트야 이제 계속 여친이랑만 방송하냐? 여친 아닙니다. 오빠. 응? 다음. 직진. 이제 좀 외워라. 이쪽은 처음 와보니까 우리 집에서 가는 거는 다 외웠지. 이 길이 어디냐면 앞으로 쭉 가면은 그 저기 터널이야? 터널 간다고 아, 생각하는데.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그럼 그때 이제 알겠지? 제주도 언제 간다고? 26일에 갈지 27일에 갈지 오빠가 정해. 내가 정해야 돼? 오빠 일정 맞지? 1박 1일로 갈지 2박으로 갈지 그런 거 그쯤에 가게. 그때 오빠가 마음의 결정을 할게 최종적으로. 아니 26일 날 가. 응 알았어. 그리고 그때 생각 정리를 해서 너한테 말해줄게. 어 알았어. 미리 알려줘. 다른 남자도 찾아야 되니까 안 되면. 아니 그게 아니라 사귈지 안 사귈지. 오빠. 김막장님 응?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제주도에서 거사를 치러보자. 귀 씻어버리고 싶어. 오빠. 응. 그러면 우리 약간 제주도에서 바이크 같은 거 타자. 바이크. 바이크 타자고? 응. 바이크 타고 그 다음에 그거 하자. 어 내가 가기 전에 면허를 딸까? 이종소형? 에바야. 그치? 에바고 너 처음 운전하는 거면은 힘드니까 저기 뭐야 그 BMW 프로모션 있어 그거. 응. 그거
그거 하면은 바이크 대여해줘. 어, 그래가지고, 어. 그 대여해서.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걔네들이 잡아주는 숙소를 가야 돼. 난 어차피 아빠 집에 잘 거니까, 아빠는 거기 자고 하면 되지. 누가 숙소 같이 쓰자 그랬어? 넌 그게 문제야. 하나를 주면 열을 바라잖아. 난 한 번도 바란 적 없어. 항상 해주기만 했지. 안 돼. 아직은 아니야. 앞으로도 아니야. 알라운 트레이드 마크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같이 안 쓸 거면 왜 가노? 똥똥 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너도 그게 문제야 정신 챙겨. 대답. 뭐? 네 해야지. 뭘? 정신 챙기라. 너한테 한 말 같은데. 아니야. 너한테 한 말이야? 오빠한테 한 말이야. 신호 바뀌었다 가자. 바로 오른쪽이야. 코트 F 고냥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오늘 목소리 진짜 개꿀린다 코트 형. 뭐라고? 오늘 목소리 진짜 개꿀린다 코트 형. 우와. 아 미안해 제가 목이 좀 잠겨서 그래서 자꾸 목소리가 자꾸 저음이 되네요.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나한테. 그치. 그냥 내 목소리가 이렇게 되는 걸 어떻게 내가 일부러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약간 지금은 어떻게 보면 방송 안 할 때 목소리야. 어. 목젖 뜯고 싶다 뭐 이런 얘기는 조금 과한 것 같네요. 네, 내려줄까? 아니 같이 가? 지하 1층으로 해서 가자. 지하 1층 자리 없을 것 같은데. 아 여기 있어. 저거 장애인 자리 아니야. 어디? 뒤에. 이거 있었어? 어. 그러면 물건부터 내리자. 아니야. 칸 있었어? 응. 문을 열 만한 그 거리가 돼? 응. 여기 말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사람 내리기도 빡센 것 같은데 될까? 주영아, 내가 할 테니까 날 찍어라 이제. 내가 할게 그냥. 자 이제. 아, 내가 될 수 있어. 아유. 어. 주영아. 주영아 이거 맞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웃기지 마. 알았어. 웃기게 하지 마. 알았어. 그럼 너 지금 고블린 같아. 황금 고블린. 알았어. 아 빨리. 나 놓친다. 박나래 씨가 연상이 되기도 하고. 잠깐 내려. 내가 들게.
잠깐 내려, 잠깐 내려. 자, 버튼 좀 여기 있으죠? 코트의 부자라망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역시 한남의 우산. 준비하고 해야 돼? 이럴 거면 내가 드는 게 낫지. 이렇게 오바. 이게. 반만 보는 기자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주영님 거리두기 3단계로 강화됐나요? 코트F 본양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여기 타. 아 시벌 배바. 아, 왔다 크다. 39층 문이 닫힙니다. 바로 해줄개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39층 40층 2층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2층 누가 눌렀지? 짐을 두 개 들고 가네. 올라간 게 누가 올라가는 건데 누가 2층을 누른다는 건 장난친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어. 귀해 줄래? 아, 존나 안 돼. 귀 무서워. 왜 이래? 무서워. 나 진짜 무서워. 빨리 닫아, 빨리 닫아. 빨리 닫아, 빨리 닫아, 빨리 닫아. 무서워. 엄마 개무서워. 어떡해. 나 찍었어. 나 어깨 빠졌는데? 그걸 내가 아까 들었어. 대박이지. 은근 무겁지. 너 힘 세다. 어, 나 힘 세. 나 어렸을 때 검도랑 태권도랑 합기도 다 했어. 찔끔찔끔. 너희 맹금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내일 대주 근육통 때문에 못 일어남. 이제 해볼까요? 왜? 코트의 부시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부부싸움만 내가 이렇게 일부러 쌌어. 다 쓰는 거니까 하나하나 쓰면서 하면 돼. 바로 해줄게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맛있는 거 시켜 먹자. 맛있는 거 시켜 먹자.